오늘 단체 손님 중에 장애우팀이 있습니다. 휠체어가 한 10개쯤 들어올 테니까 불편함 없게 잘 모셔주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해보입시다. 예, 선생님. 네, 신혼부부 오는 날이죠. 할머니도 같이 오세요. 예, 모르겠다. 고집불통 놓친 애 같은데. 오시겠죠. 예. 아, 내일부터 저 말고 다른 사람이 갈 거예요. 예, 직원이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가보겠습니다. 아, 예, 새벽부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무님, 이따 뵐게요. 어, 경기사, 수고. 네. 자, 키. 헤이, 헤이. 아이고. 여, 저, 장보고, 돈 남은 거. 그 다음에 영수증 어디 갔노? 이거 배달 확인증. 아, 여기 있구나. 여, 영수증. 아이, 착착 좀 정리 좀 해서 주시지. 싫으면 나가라, 어? 아, 요거 갓 졸업한 이쁜 여직원 채용 좀 하고로. 저도 상고 나왔습니다. 어휴, 오양아. 사장님 오셨다. 커피 드리라. 사장님, 수산시장 최 사장님 전화 왔었고요. 입금 내역 확인하시고 내일 장벌 돈도 체제해 주세요. 잘한다. 내 싸우러 갔다 왔구만. 야, 오늘 동숙아 아줌마 오픈식인데 안 갈래? 어, 엄마 아버지 가시는데 뭐. 가자. 가훈이 올지도 모르는데. 얼굴 본 지 한 달도 더 됐잖아. 가은이 안 보고 싶어? 오작교 해준다고. 이 자식이 와를 갖다 들쑤시노. 아, 금가은이 담배 끊듯이 그냥 딱 끊고 한 달이 넘어가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해서 들어오신 겁니까? 목욕비를 줘야 할까 아이가. 아이고, 정말 끝낸 거야? 실망이다. 일합시다. 오늘 저희 엄마가 건강식품점을 오픈하는데 많이들 와주세요. 아니 뭐 오늘 우리가 가면 뭐 기념품이라도 주나? 진작 얘기하자 그랬어. 뭐 나네라도 보내드릴걸. 매상을 올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시간 내볼게요. 금정호 씨 회의 참석할 수 있답니다. 그 오자마자 출근하라니 좀 미안하네요. 아, 그러게요. 신혼여행 다녀오면은 곧바로 친정에 가서 하룻밤 탁 자고 그 다음날 이바지 음식 해갖고 시댁하고 상딸이 후들어지게 항상 촥 차려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미팅인데 결혼 휴가 낸 사람까지 불러드려요? 내일 발표할 겁니다. 나 모르게 뭐 하는 거 있어? 금가은을 위해서 전 재산을 바쳤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진국이랑 통화했는데 민우는 왜 못 보게 하는 거야? 왜 말을 돌려? 장진국 씨하고 합의된 거야. 일 더 키우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 적당한 선이 어딨어. 이제 나 혼자 키울 거고 애도 적응해야 돼. 장진국 씨 만나면 이 어머니 전화 좀 못하게 하라 그래. 강희정이 너, 내가 아들 혼사가 걸려있어서 참는 줄 모르고 이렇게 까분다 이거지? 아, 이걸 대체 어떻게 잘라야 돼? 아, 금가은이. 얘가 형준이랑 결혼만 하면 강희정이 같은 건 한 손으로도 치우지. 아, 네, 사돈. 네, 침대랑 가구 잘 받았어요. 아, 근데 다 좋은데 침대 시트가 꼭 미친년 꽃다발 같은 게 왔잖아요.
한번 와서 좀 봐주세요. 미세한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겁니다. 네, 브레이크 타임에 잠깐 들려주세요. 그래, 만만한 가은이를 이용하자. 또 먹고? 침대 시트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데? 이거 그건 핑계고. 또 네 불러다 놓고 이게 뭔 말을 할라고? 정은이는 시어머니랑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낼까? 신기해요. 나도 그게 희한하다. 지배인 말이 맞네. 셰프님, 이것 좀 보세요. 해산물 배달된 거랑 청구서가 계속 차이가 나요. 또 이런 장난을 치나? 주방에서 확인했으니까 거래 중지 통보하겠습니다. 셰프님, 우리 식자재 다시 대찬으로 바꾸면 안 돼요? 다른 데 찾아볼게요. 그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 흔한가? 식자재는 내가 알아볼 테니까네. 포도기 입금하고 잔돈 챙겨와라. 네. 뭐 송금할 거 있나요? 응. 여기 보일러 수리비 입금해라. 그럼 이걸로 드릴까요? 네, 글로 주세요. 여기요. 수고하세요. 잠깐만. 아, 맞다. 짠! 내가 구웠지, 이거. 오, 강 사장님. 어제 매출 많이 올렸네요? 우리 색시도 쿠키 잘 구웠네. 안 추워? 좀 쌀쌀하네.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했지. 선물이야. 고마워. 우리 더 추워지기 전에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오면 안 되나? 스파이 접선하는 것 같아서 폼은 나는데 좀 그렇잖아. 이렇게 10분, 20분 만나는 것도 너무 소중하지 않아? 난 이마저도 못할까 봐 불안한데. 빨리 너네 집, 우리 집 화해했으면 좋겠다. 너네 레스토랑에도 마음대로 드나들고 우리 엄마하고도 같이 만나고. 너 들어가 봐야 돼. 네, 지배인님. 개업인데 당연히 가야죠. 네. 네, 엄마. 네네. 지배님한테 말씀 잘 좀 해주세요. 저는 못 가요. 그래, 저 알았어. 민우야, 할아버지 곧 오신대. 네, 근데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음료수 맛있어? 어머,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아줌마. 두 사람 또 샘날라 그런다. 쿠키 좀 구웠어요. 어머, 고마워. 금고 선물도 고마워. 돈 많이 벌게. 아, 아늑하고 예쁘게 잘 꾸미셨네요. 아, 얘가 민우야. 네. 민우,
이거 먹어볼래?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이게 누구? 할부지! 오야 오야 오야. 어, 좀 이거라잉? 네, 여 와 있노? 안녕하세요. 여기서 우연이라도 우리 아들 만날까 해갖고 왔더나. 미쳤냐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은이는 저보러 온 거예요. 얘네 진짜 헤어진 거 모르세요? 일 다 봤으면 가봐라. 네. 들어가세요. 많이 보고 싶었어. 연락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이고, 둘이서 뭐 할 얘기가 남았다고. 레스토랑 주방에서 자그마치 3년 동안 일하면서 모녀지간처럼 정 붙인 사이입니다. 물건이나 봐서. 기찬 씨가 군대 가면서 가은이한테 돌아오겠다고 한 걸 듣고 순이 며느리가 참모로 취직해서 아들을 기다린 거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김수님이 죽인다고 칼만 득득 갈았죠? 아이고, 아니 저 이게 저 네 좋다고? 이거 유산균인데 애한테도 좋고 언니한테도 딱 좋아요. 주소. 네. 아, 근데 얘 아빠는 내일 온대죠? 내 앞에서 장진국이 얘기하지 마소. 장진국? 우리 아빠인데? 에헤이, 아 드부다. 어서 가봐. 먼저 들어가세요. 아빠, 아빠. 잠깐. 민우, 얘가 왜 이래? 민우야, 왜? 아니, 까자를 먹다 해를 씹었나? 왕은호? 어? 생선까지를 삼켰나? 어? 아니, 병원으로 갈까? 아니, 아니, 우리가 아빠 얘기하는 거 들어서 그래. 아유, 민우야. 아유, 민우야. 아유, 어머, 어머, 민우야. 어머! 아, 얘 오줌 쌌네. 얼마나 놀라갖고 그랬으면 그럴까? 아이고, 미래야 이쪽으로. 어, 그래. 개한타, 개한타. 어? 네가 키 클라 그라닙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요, 저 바람 들어와요. 받아요. 아이고, 어린 게.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저랬을까? 에이, 참. 애를 어떻게 본 거예요? 화장실 안 데려왔어요? 걔 그런 적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뭔 땡가시나. 아버지는 공 없다 카디. 그게 아니다. 아니 제 아버지 온다고 하는 소리 듣자마자 그냥 아가 핑 돌아가. 걔 앞에서 아빠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눈을 갖다 멀쩡히 뜨고 있는데 와 날 갖다 안 보여주노. 민우한테 장서방 안 보여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끊어요. 이 전류를 끊겠다고. 와 독한년. 병원에 가봤어? 똑바로 확인했냐고. 그래. 나 임신 맞아. 정 못 믿겠으면 나랑 같이 병원에 가던가. 따라와.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해놨으니 본인 온사는 식은 죽 먹기로 하겠네. 그치? 네. 하기사, 재벌가로 시집 가면 이런 물건은 싸들고 갈 수도 없겠지만. 날짠 잡았어? 형준 선배랑 그런 사이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밀당할 처지는 아니지. 해넘기면 나이가 몇이야 대체? 이건 마음에 드세요? 아휴. 지금 침대 시트 문제가 아니고. 사돈, 친정 언니가 이러고 있어도 되냐고. 우리 아가
내일부터 출근할 텐데 강희정이 거기 그대로 두면 어떡할 거냐고. 모가지를 확 잘라야지. 그걸 왜 저한테? 아, 형준이랑 결혼하면 장차 YB그룹 사모님이 되는 건데 그깟 부장 하나 못 날려? 안 사장 어른,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아니 그럼 자기도 그 형준이랑 강희정이가 과거에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 알아? 걔가 처음에는 재벌 아들 꼬시다가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착해 빠진 우리 지인국이 안 덮어진 거잖아. 그런 거 아닙니다. 아휴, 이렇게 뭘 모른다니까. 걔 우리 집에 처음 온 날 유영준이 얘기 나오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 내가 유전자 검사 괜히 했겠어? 그러니 그게 이혼녀 돼서 또다시 꼬리치지 말란 법 있어? 동티나기 전에 제발 그 강희정이 좀 잘라내! 그래도 아이 엄마인데 왜 그렇게까지? 그게 내 손주를 안 보여주잖아.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그 어린 게 눈에 밟혀서 미치겠어 정말. 그때 걔는 어떡하고? 어머니, 걔 있잖아. 네 얘기 가지네. 저 낯선 사람이 오면 좀 흥분을 하셔. 야 귀찮아, 큰일 났다. 마리뷔페 1호점 점주 전화가 왔는데 주인이 바뀐대. 유영준이 팔아넘겼다는데 너 뭐 알아? 뭐? 딸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아니야 그만둬, 내가 갈게. 아,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면 어떡합니까? 정말 마리뷔페를 본사에 넘겼습니까? 그건 사업상 흔히 있는 일입니다. 협력업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럴 일은 아니지. 갑이 바뀌는데 우리 같은 을, 아니 병인가? 아무튼 우리한테 큰 문제라고요. 사주가 바뀌는데 협력업체 바뀌는 거 시간 문제 아닙니까? 걱정 말아요. 가은이 부탁으로 협력업체를 안 받고 그랬으니까. 염려 놓으라고요. 다행이네요. 차도 사고 사무실도 냈다면서요. 1억도 빨리 모아야 되고요. 가은이랑 50대 50으로 투자해서 식당을 차리기로 했다죠. 근데 그 전에 헤어져 버렸으니 안 됐네요. 어쨌든 우리 회사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세요. 가은이 소식 안 궁금합니까? 풍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배인 됐다죠. 알려는 줘야겠네. 금강 씨 대표님하고 약혼할 겁니다. 네, 지금 바빠서 이만. 약혼한다는데 반응이 겨우 저겁니까? 헤어진 지 겨우 한 달 만에? 오빠, 영태 오빠 말이 진짜야? 마리뷔페 본사로 넘어갔다는 거? 응? 뭐가 넘어가? 그래서 오빠네 식자재 잘렸어? 아니야. 아, 다행이다. 무슨 말이야? 마리뷔페가 뭐 어쨌다고? 협력사에서도 아는 걸 부장이 모르나? 수고들 하세요. 아, 내 방에 가 있어. 사실이에요? 인수 작업이 안 끝나서 아직 대외비입니다. 대외비라고? 강부정은 본사 직원인데 당연히 할 줄 알았죠. 금정은 씨하고 같이 근무하는 거 괜찮아? 네 일 얘기나 해. 걱정하지 마. 나 밥줄 안 끊는데. 이거였구나. 금가은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바쳤다는 게. 동남그룹 딸하고 정략결혼 시키려는 걸 어떻게 물리쳤나 했더니 마리뷔페를 키워서 주겠다고 약속한 거였어. 뭔 말이야? 아버지가 아들 결혼해 놓고 거래됐다고? 한 달에 20억 매출을 올리는 매장 5개. 그걸 아버지한테 바치고 결혼 허락을 받아낸 거야. 그동안 금가은 옆에서 그저 가만히 있던 게 아니었어. 이제 알았지?
너랑 유영준은 처음부터 상대도 안 됐어. 누가 뭐래? 걔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게 당연하지. 유영준을 누가 마다하겠어? 너도 걔랑 헤어진 걸 천운인 줄 알아. 계약할 때부터 노린 게 이거야. 너 사무실 얻고 주식회사 등록하고 직원들 다 뽑은 뒤에 한 큐에 망하게 하는 거.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너 망하게 하는 거 일도 아니야. 알아? 본사로 복귀하면 안 될까요? 아, 인사 발령이 무슨 장난인가?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계열사 근무가 더 편하지 않나? 야근도 없고 혼자 애 키우는 여자가.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너무 힘들어서요. 왜, 형준이 때문에? 대표님한테 서운한 것도 있고요. 사실은 금정은 씨 아시죠? 그 금강은이 동생. 지난주 결혼하네. 제 전남편하고 했습니다. 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이혼 사유가 돈 말고 다른 게 있다고 그러더니 이거였구만. 세상에. 아, 형준이 그놈은 그런 결혼을 도와주겠다고 지 돈을 푼 거야? 금강은 동생이니까 말하자면 처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불륜을 도와줘. 제가 대표님이 서운해서 방에 가서 소리도 지르고 그랬습니다. 내가 괜히 강부장을 오해했었네. 그래, 인사발령은 좀만 기다려봐. 내 좋은 자리 찾아볼게. 고맙고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런 놈 잊어버리고 자네도 보란 듯이 새 출발해야지. 아니요, 애 키우는 여자가 무슨 욕심을 내겠습니까? 저는 회장님께 실력 인정받고 계속 일하는 것만 바랍니다. 아이고, 아주 훌륭하구만. 두고 봐. 유영준 너 없어도 언젠간 네 자리 차지해서 내 힘으로 내 아들한테 주고 말 거야. 종일 보채더니 저는 얼마나 내가 고단할까. 미안해. 네가 얼마나 아빠를 보고 싶어하는지 엄마도 알아. 근데 원래 네 자리는 YB 후계자야. 그거 엄마가 내 힘으로 따서 줄게. 유영준 없어도 돼. 우리 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왜? 오빠 왔어? 여기 있었는데. 아빠 안 와. 비행기 타고 먼데 가셨다고 했잖아. 아니야, 아니야. 내일 온댔어. 아빠 불러와. 또 그치지 못해? 할머니 힘드신데 네가 이러면 어떡해? 엄마 원래 얘기. 나 아빠한테 갈래. 아빠 사는 집에 갈 거야. 안 된다니까.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민우야. 민우야 왜? 민우야 왜? 민우야. 민우야 왜? 할머니한테 얘기해. 어? 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아빠한테 갈까? 아이고, 을나가. 오줌을 질질 싸는데 억자에 무너지더라. 누님은 이혼을 왜 해서? 금과 멱살을 갖다 잡아 끌어내서라도 그 결혼을 갖다 내 깼어야 했는데 말이야. 내 말이요. 아니, 그랬으면 가은 씨가 이 집 며느리가 되는 건데 괜히 사유만 뺏겼네. 이래봐, 이놈 자식이 진짜. 그 이름 좀 꺼내지 말라카니까 택도 없다. 걱정 마세요. 금가은하고는 싹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아, 이렇게 모진 인간이 아닌데 이상해. 내 아들이라 그렇다. 쉬세요. 저는 주문서 확인하러 갈게요. 아, 예, 천암댁.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에 일가하면 어디서? 아, 예. 에이구, 할머니 드디어 공항에 나가셨단다. 아, 우리 할머니 끝까지 식구들 긴장하게 하시네. 하여튼 고약한 양반이다. 내일은 할머니 좋아하는 구절판도 해야겠어요. 네, 아버님. 네, 저 진국이 전화 받았는데 할머님 오신다면서요? 그래, 안 바쁘면 내일 저녁은 집에 와가 물었고. 네, 저 지금은 아버님 혼자 계시겠네요? 하모, 주방 마감은 9시인데 강한이는 마감 정산하느라고 11시 다 돼야 들어온다. 주방 벗어나면 좀 수월할 줄 알았더니 더 고생이네요. 그래서 걔가 밥집 일을 그래 안 하려고 했던가 아이가. 어디야? 사무실이죠. 저 마감하고 있어요. 사무실이라고? 늦었네. 내일 전화하자. 네, 들어가세요. 오늘 일찍 와서 5분 더 있을 수 있다. 내가 할 거 없어? 뭐 할 거 다 했어. 좀 쉬고 있어. 아, 아까 유영준 씨 만났어? 어, 마리뷔페 주인 바뀌었다면서 들었어. 밥집 잘리는 줄 알고 식겁했는데 우리 매니저가 조치를 잘 취해서 또 무사하더라. 내가 나서서 된 건 아니야. 자기가 인정을 받은 거지. 유영준 씨한테 여태 내가 그 후지다, 양아치다, 어쩌고 말한 거 그거 다 취소할란다. 본인한테 말하긴 그렇고 네가 같이 있었으니까 너한테 말한다. 왜? 나는 겨우 1억 모아서 너한테 가져가려고 이 고생을 하는데 그 남자는 수백억이 될지도 모르는 걸 가차없이 버리대. 널 위해서. 네 계산법 틀렸어. 그 사람은 재벌이야. 돈의 단위가 달라. 그 사람의 100억보다 우리 1억이 훨씬 더 소중해. 기죽지 말고 흔들리지도 마. 넌 안 흔들려? 우린 그동안 그렇게 싸워도 그 남자는 5년 동안 줄곧 너 하나만 바라본 한 마음이었어. 근데 어떡하냐. 제가요, 실은 잘생긴 연하남에 약해서요. 아, 지금 나 유혹하나? 그런 눈으로 보지 말지. 계산 자꾸 틀리는데.
빨리 끝내. 15분 남았어. 가은이 소식 안 궁금합니까? 풍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배인데 따죠. 알려는 줘야겠네요. 금강 씨 대표님하고 약혼할 겁니다. 네, 지금 바빠서 이만. 이제 알았지? 너랑 유영준은 처음부터 상대도 안 됐어. 넌 나 같은 걸 왜 좋아해서?